방탄 프레임 차별화 주목받는 문화법.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뭐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천대가 7천만 원 수수했다라는 혐의, 기초단체장 보좌관 등의 사무소 운영 경비 5,7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방탄 행사했다라는 것과 비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조차도 라는 일종의 비판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다 이제 가결을 투표하겠군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하영재 의원이 저와 또 같은 초선 의원이시고 여러 초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초선 의원들에게 뭐 본인의 그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연락도 해오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것을 또 국민의힘이 얘기를 지금 꺼낸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말의 무게감을 실행하는 뭐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통과되면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집단 반란표도 나왔고 그 사례가 바로 비교가 될 텐데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나올 때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부결을 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 또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국민의힘의 뭐 의원에 대한 뭐 체포 동의안, 뭐 그때 결국은 또 민주당이 뭐 많은 찬성표를 이제 던지는 바람에 결국은 뭐 또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민주당도 사실 고민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수의 찬성으로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